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백신 프로그램의 무료 배포를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소프트웨어 이름은 안티바이러스인데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인테고사에서 개발 판매 중인 백신 툴이죠. 안티바이러스를 사용하시면 사용 중인 컴퓨터의 실시간 보호 및 바이러스 검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티바이러스를 구매하려면 $35.99, 우리 돈 43,000원이 넘는 금액이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 제 안내를 잘 따라오시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 집중해 주시죠. 우선 영상 설명란에 라이센스 발급 페이지 이동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자마자 독일어로 된 팝업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저스티먼을 누르시면 팝업 창은 닫혀요. 다음으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 밑에 있는 보안 문자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입력을 마치셨다면 아래에 있는 코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죠. 그럼 페이지가 바뀌면서 여러분의 이메일 수신함을 확인해 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메일 수신함을 확인해 보시면 제목이 IHR로 시작하는 메일이 도착해 있습니다. 이 메일 안을 보시면 라이센스 코드가 있으며 잠시 뒤에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제 백신을 설치할 차례이니 영상 설명란에 설치 파일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설치 파일이 모두 내려받으시면 설치를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 마법사에 따라서 설치를 모두 마치시면 자동으로 안티바이러스가 실행돼요. 그리고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설정을 자동으로 진행하죠. 대략적인 설정이 끝나면 이같이 여러분에게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팝업창이 뜨는데요. 팝업창의 아래쪽을 보시면 I have a license key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라이센스 코드를 입력하는 팝업창이 새롭게 떠요. 여기다가 방금 전 이메일로 발급받은 라이센스 키를 복사 후 붙여넣어주시면 되죠. 그리고는 밑에 있는 Activate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라이센스 코드가 적용됩니다. 이걸로 여러분은 안티바이러스의 사용 권한을 획득하셨어요. 안티바이러스는 6개월의 사용 기한이 보장된 타임 리밋 라이센스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단 상업적 이용은 불가하며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도 받으실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해당 무료 배포는 언제든 종료될 수 있으며 이는 권리자의 의사에 달렸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빠른 결정을 하시고 주변에도 이 영상을 홍보해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큐브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알림 설정 및 광고 봐주신 점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